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3월 1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뭐 비도 오고 우중충한 날씨였는데요.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 적중은 한 6개 정도가 나왔네요. 6개 정도가 나오고, A급 승부처에서 적중이 3개가 나왔는데, 뭐, 그 중에 고배당도 좀 하나가 있었고요. 아, 근데 초중반에 좀 이렇게 거의 올 싹쓸이 분위기로 가다가, 이 중후반부 가면서 좀 삐그덕됐습니다. 오전장 제주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 싹쓸이했고요. 부산 경마는 2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적중이 됐네요. 첫 경주부터 뭐 3번, 5번 한 방에 3상승 8배까지 개포일락에 성공 승리.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 말씀해드린 완장 한방마권에 그대로 들어왔죠. 3번, 5번, 6번. 자, 두 번째 제주 A급 승부. 자, 여기서 고배당이 하나 또 걸려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10번마 세세상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3번마 신검이 한 방짜리였는데, 신검이 좀 무너지고, 배당판 백판이었습니다. 5번마 전성기. 깔끔하게 세 방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구멍수도 뭐 깔끔하고 31.1배. 이게 뭐 쌍승식은 200배가 넘었습니다. 200배가. 뭐 쌍승식은 뒤집혀져가지고, 복승식 31.1배. A급 승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간 연타 A급 승부였습니다. 8번마 통쾌를 놓고 한방 때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리고 받치기에서 주력자리가 3착, 받치기가 2착, 조금 아쉬웠습니다. 3번 마리오가 2착이었고, 7번 창출. 제가 어제 UCC 방송 녹화하면서 이 창출이라는 놈이 승부위주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 그랬는데, 뭐 문성호 기수 열심히 탔는데 아쉽게 한 요만큼 졌죠. 3착으로. 그래서 8번, 3번, 7번 3복승이 의외로 괜찮게 나왔더라고. 8.4배. A급 승부 3.7배. 그다음에 부산 뭐 연타 8번, 7번, 7번, 8번. 조배당이지만 한 3배짜리 또한 방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요. 제주 4경주 또 연타 승부였죠. 제주 4경주 연타 승부. 10번마 광개토 대왕의 2번마 전국 1호. 복승식 6배, 쌍승식 10배. 그다음에 부산 4경주는 아쉽게 1.3착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7경주. 자, 이게 5번마 닥터페이스를 놓고 들어갔는데, 우리 완짝마권이 한 15배, 16배가 나왔는데요. 5번, 7번이었죠. 마이 데스티니. 한 15배짜리 주력으로 때려놨는데, 받치기 마권이었습니다. 천년의 약속. 서강주 기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강착 당할 뻔 했는데, 강착 당했으면 우리 마권이 14배짜리가 주력 한 방짜리였는데, 아쉽게 받치기. 8번, 5번, 7번으로 왔어요. 3복승도 31배 나왔고, 복승식 8배, 쌍승식은 33배. 자, 요렇게 7경주까지 먹었고,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8경주도 1, 3착으로 끝났습니다. 4번마 킹 오브 더 매치를 대가리로 놓고,
9번마 투원의 반석 13차기였죠. 제가 어제 오늘 마지막 경주에 김혜성 기수의 5번마 선라이트 보이가 배당을 내면서 들어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 경주에 꼭 챙겨가시라 그랬죠. 제가 5번마 선라이트 보이. 저는 비록 맞추질 못했어도 구멍수 압축이 곤란해서 5번마 선라이트 보이 못 가져갔는데 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삼복승이라도 꼭 가져가시라 그랬는데 복삼복 아주 알토란 같은 배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 경마가 마음에 안 들게 끝났습니다. 뭐 너덜너덜 적중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고배당이 한 두어 개더 나오든 아니면 찍어먹기 완짱이 한 두어 개더 나오든 했어야 되는데 씨알 데기 없는 그런 배당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들어갑니다. 3월 19일 토요 경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공지합니다. 과천은 3689, 제주는 24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6경주와 8경주고요. 제주 교차는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바로바로 입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 내일 너무 바쁜 시간에 하지 마시고 하루 전에 입금하셔도 되니까요. 입금하신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구독, 좋아요, 알람 하나씩 꾹꾹 눌러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로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변마들 게임입니다. 변마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3번만 머스탱 파워죠. 머스탱 파워. 뭐 그렇게 센 놈은 아닙니다. 데뷔전에서는 데뷔전부터 2차게 입상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뒤에 두 경주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인기 1위로 팔렸죠. 근데 계속 전개가 좀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출발하면서 좀 방해를 받아갖고 후미권으로 뺑뺑 돌았고, 그 전경주는 또흙 맞고 자빠지고, 송재철 기수가 이래저래 약이 좀 오른 그런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워낙 똥탕이기 때문에, 자, 요거 3번마 머스탱 파워.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용호 기수의 1번마 클라우터가 이게 최저배당이 갈 겁니다. 안쪽 게이트에 들어가 있고, 직전 경주 3착으로 올라왔고, 추임력 꾸역꾸역 올라오고, 자, 하지만 요거 1번마 클라우터, 배당이 나올 때 공략하기는 별로 내키질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빠이 갖다 들이댄 그런 걸음걸이로 보이는데, 워낙 변마들 게임이기 때문에 요게 대끼리가 갑니다. 자, 1번마 클라우터를 뒤로 돌려놓고, 자, 한 마리 딱 노리는데요. 기승기수도 적정기수가 앉아있고, 머스탱 파워가 요번에는 조금 서두를 겁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조금, 앞에다가 좀 일찍 붙여서 나올 그럴 공산이 크고, 요번 경주에 노리는 놈, 제가 볼 때는 요놈이 추입으로 한방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마 클라우터가 코스 2점을 안고 뭐 3, 4번매, 4, 5번매 붙여서 갈 건데 직선에 가서 요놈한테 따일 것 같다. 아, 배당도 짭짤한 배당이 나오고 있는 자, 아나짜리 한 방에 붙여가지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과천 3경주인데요. 오늘 첫 번째 승부
3번마 머스탱 파워. 자, 요 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찍어 먹고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메인 승부는 중간에 두 개입니다. 아, 6경주와 8경주. 3, 6, 8, 9 중에 6경주와 8경주. 자, 두 개 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인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 펼쳐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빨갱이들 싹 꺾고 빨갱이들 너나사 세웁니다. 2번만 라온다이야 인기 대가리죠. 1번마 대산특급, 7번마 성실머니,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요 중에 주력으로 한방 때릴 놈은 있어도 놓고 때릴 놈은 없다. 인기 1, 2, 3위가 아닌 야무진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때리러 가는데요. 자, 먼저 1번마 대산특급이라는 마필은 2억 기수가 탄 게 좀 무섭죠. 누가 뭐라 그래도 2억 기수는 말을 잘 타는 기수입니다. 혹여 2억 기수에 대해서 뭐 야리 쪼기수고 많이 빼먹고 많이 싸먹고 많이 빼먹고 많이 싸먹을래도 말을 잘 타야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죠? 말 못하는 놈들은 빼지도 못하고 싸먹지도 못해요. 다 티가 나가지고. 자, 2억 기수는 말을 잘 타는 기수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시오. 조철 스타일에 계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말을 잘 타냐, 승부 타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승부 타임. 그리고 절대 서두르질 않고. 2억 기수가 바닥에서 날라오는 추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초반에 조금 흔들어대고 서둘면은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런 마필들을 배짱 좋게 후미권에 꼭 참고 있다가 올라오는 배짱도 있고, 선행마 같은 거는 야무지게 몸싸움 피하지 않고 자리 선점하려고 때리고 나가서 선행 받아내는 그런 기승술. 자, 2억 기수. 단연 저는 뭐 문세영하고는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지만 그 아래 세대 기수 중에서는 저는 2억 기수가 상당히 대성할 자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기수입니다. 2억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대산특급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자, 김용근이가 선행 조지고 나갈 2번마 라온다이아입니다. 직전에 멀러 기수가 뭐하니 뭐하니 그러다가 3착이었어요. 자, 요번 경주는 아마 김용근 기수 스타일상 선행 추라이로 조지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마필이 2번마 라온다이아입니다. 자, 7번마 성실머니. 자, 역시나 또 문세영이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7번마 성실머니. 문세영이는 지난번에 코로나가 걸렸다가 낫다 그러던가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세영이라도 있어가지고. 선입전개로 꾸역꾸역 입상을 하고 대가리 치고 이제 승분을 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7번. 1번, 2번, 7번. 자, 얘네들이 배당판을 왔다 갔다 하는데 1번, 2번, 7번 말고, 자, 요 나머지 마필들 지금 뭐 9마리 단초란 출주인데요. 그 나머지 마필 중에 직전 경주에 잡바이를 때려놓은 놈 하나, 의도적인 잡바인지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잡바이다. 자, 요번에 야무지게 한번 쌍식 복식까지 한번 때려 먹어야 되겠다. 6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무조건 배당이죠. 인기 1, 2, 3위를 뒤로 돌려놓고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가는데, 적정거리 1200 만났고요. 기본 잠재력 1번, 2번, 7번에 절대 밀릴 게 없는, 자, 한 놈을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 박스 들어가는데요. 배당판 빨갱이들 시원하게 자르고 갑니다. 너나 사세요 하고 조철의 달러 박스 믿고 6경주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가 8경주입니다. 중간에. 두 번째 메인이 과천 8경주. 자, 국산 3군의 1400 별정 A형 과천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문세영 기수입니다.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이건 딱 1000만 원 찾아가면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7번 마 제다이죠, 제다이. 우리가 12월 17일 날 루나 스테이크 대상 경주에서 짭짤한 배당으로 신영철이가 한 20배 줬죠, 20배. 우리 메인 승부로 한 20배 나왔을 겁니다. 빨갱이들 싹 꺾고 제다이 신영철이. 자, 요번 경주 직전 경주는 김영근 기수가 걸음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너무 초반에 1200인데 초반에 너무 늘어졌었죠. 자, 문세영 기수는 그런 실수를 잘안 합니다. 어느 타임에서 추입을 때리고 올라와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기수죠. 자, 요번에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고삐 잡고 대가리 갖다 깔끔하게 쳐줬죠. 7번 마 제다이.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사이즈상 대가리인데, 후차권이 뭐 난전입니다. 1번 건포부터 해가지고 13, 14는 아니고 12번 롱라인까지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거 진짜 할 말이 없는 극심한 후착 혼전인데요. 안쪽에 1, 2, 3, 4, 5, 1번 마 건포가 직전 경주 999 배당 내고 들어왔죠. 300배짜리 인기 13위. 야, 꼬레비짜리가 매니챔프, 머니챔프 두 챔프 형제를 깨고 중간에 살짝 낑기면서 300배가 넘는 배당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1번 게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죠. 2번 마 송암캔디가 주행심사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통과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것도 인코스 2점이 있겠고요. 3번 마 드림노크가 직전에 늦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쳤습니다. 늦발하면서 경주를 망쳤는데 역시나 요것도 인코스로 들어왔고요. 4번 마 만석지기 박태종 기수가 좀 무리했었죠. 차분하게 좀 참고 타도 괜찮은 마필인데 그냥 선행 갈고 넘어가서 이게 박태종 스타일이죠. 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익은 그런 자기 기승 스타일을 이런 박태종 기수 같이 대 기수한테 뭐 자세가 어쩌느니 뭐 기승술이 어쩌느니 아직도 박태종 기수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태종이가 말을 잘 타니 못하니 할 말이 없죠. 그런 사람들 보면. 박태종 기수가 혹시 몇 승이에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아마 뭐한 500승 했나? 그럴 거예요. 자, 4번마 만석지기. 잘 참고 탈수 있는 문성혁이가 또 올라탄 게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직전 경주에 대길이 팔리고는 시종일관 갔다 외곽 돌면서 말을 석자리 같이 돌렸던
빅투아르가 다시 한번 올라탔습니다. 5번마 파코인, 파쿠원. 다음에 외곽에 직전에 요거 하드매 한번 노렸었죠. 직선에서 좀 늦추입으로 올라오더라고요. 1400 어부지리가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고, 12번마 록라인. 자, 이것도 보니까 1800은 안 되더라고요. 경주거리가 너무 길어. 1800에서 1400으로 바로 내렸습니다. 이거 롱라인이 1200, 1400 연타를 때렸었는데, 12번마 롱라인 경주거리가 줄어든 게 유리해 보인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7번마 제다이는 능력상 대가리 왔다. 아, 제다이. 요놈을 쌍곡식 대가리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마 싹 정리를 또 하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빨갱이들의 별로 연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조철이 눈에 꽂힌, 조철이 좋게 보이는 그런 마필에다가 예측권 20장 한방 쇠로 담겠습니다. 걸리면 그냥 상한가죠. 자, 8경주. 긴 소리 안 하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천 9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800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65점까지 혼합 3군에 1800. 빡빡한 그런 편성입니다. 자, 요번 경주가 9경주죠. 이게 지금 8경주께 나와가지고. 자, 1800 직전 경주에 선행 가가지고 아쉽게 덜미를 잡혔던 4번마 큐피드 베이브. 그 다음에 정정의 기수의 말몰이가 좀 아쉬움이 남았는지 50조에서 빅투아르를 불렀습니다. 5번마 트리플 킹덤. 자, 요두 마리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근데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려면 상당히 좀 꺽꺽합니다. 4번마 큐피드 베이브. 열심히 밀어갖고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직전에도 어차피 따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3착으로. 자, 5번마 트리플 킹덤 역시도 얘는 부담 중량이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57kg. 다른 마필들이 전부 52kg인데 반해서 얘 혼자 57kg입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버거워 보인다. 자,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에 아마 최저배당 막권도 한 4배 남짓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4배, 5배. 뭐, 그 정도 나오면 4번, 5번 막권은 본전으로 받쳐놓을 수도 있겠고. 자, 이 4번, 5번 사이에 낑길놈. 한 놈이 또 조철의 눈에 딱 걸렸습니다. 5번마 트리플 킹덤이 올라오기 전에, 아니면 4번마 큐피드 베이브가 땅 파고 있을 때, 선입권에서 하나 차분하게 때리고 올라올 놈, 한 놈을 또 조철이가 싹 빼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요, 머릿속에 넣어놨고 있으니까 내일 현장에서 과천 구경주는요, 4번, 5번 최저배당의 막권을 이, 사정없이 날리러 갈한 놈, 조철이 잘 뽑아놨습니다. 자, 그놈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살짝 공개하면서 상한가 한방또 때려야죠. 마지막 경주 매듭을 잘 짓고 일요 경마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과천 구경주 마지막 경주는요, 오늘 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4번, 5번. 4번, 5번. 대끼리 막건 깨러 갈 놈이 한놈 있다. 자, 그 놈을 놓고 먼저 우선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9일 토요일 과천 3689 4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7경주. 자, 최근 들어서 조철의 제주 경마가 뭐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갖다 꽂고 있죠. 배당이면 배당, 완짱이면 완짱, 승부면 승부. 자, 오늘도 역시 제주 경마는 파란불이다. 자, 먼저 제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들어가겠습니다. 2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25점까지. 자, 10번만 명성질주입니다. 명성질주. 외곽 게이트 있긴 합니다만은 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그닥 센 놈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10번마 명성질주.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이 9번마 사라공주가 아마 대끼리가 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믿어 못 믿어죠. 뒷심이 항상 한타 부족한 그런 마필인데 상대 마필들이 전력이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아마 이게 최저 배당이 갈 것 같은데요. 자, 얘 말고도 드글드글하죠. 드글드글해요. 그 후보군으로 1번마 선덕공주, 1번마 선덕공주 뭐 코스 2점으로 딱 들어왔죠. 오랜만에 8번, 9번, 9번, 8번 학원날 외곽 게이트 봤다가 처음으로 안쪽 게이트로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런 말 무조건 조심해야죠. 그죠? 거기에 3번마 승전 소식 역시도 2번 모두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 3번마 승전 소식은 제가 직전 경주에 배당으로 좀 노렸는데 전개가 꼬이면서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깨졌습니다. 3번마 승전 소식. 끈끈한 걸음이 자랑인 4번마 수산공주. 이게 아마 저희 제가 사는 동네가 애월읍 수산리에요. 수산리. 그러니까 이 제주 말들 보면 이 제주 지형에 이름을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수산공주는 아마 이쪽 수산 쪽에 있는 마주님이나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런 분 같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조철이 정이 좀 가더라고. 이 수산공주는 조철이 수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4번마 수산공주 있고 5번마 멋진 기상이 발주가 좀 얘는 잘 안 되더라고요. 발주가 안 돼서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얘 넘어가고 7번마 블랙공주도 편하게 선행을 감은 괜찮은데 뭐 안쪽에 3번 승전 4번 수산 얘네들이 더 빠르고 외곽에 9번 사라공주 10번 명성공주 있고 얘도 갈 뿐 없죠. 7번마 블랙공주도 꺾고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꺾고 가고 자 이제 또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8번마 천선 그 다음에 직전에 쥐어짠 걸음이지만 다시 한번 앞선 전개 때리고 나가면 뭐 문성호가 만약에 선행을 갈고 나가면 누가 갈아엎을까요? 아직도 제주 경마는 그런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선배가 선행 가고 있는데 갖다 비비고 넘어가면 좀 껄끄럽나 봐. 그러면 안 되죠.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노름은 갬블은 갬블이고 그죠? 승부는 승부죠.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옛날 뚝성 경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자, 10번마 명성질주.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100길이로 누가 팔릴지 사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100길이로 어떤 놈이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철이 한방 쉘이 바를 놈은 골라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외곽에서 가마치기 시도하면서 날라들어갈 10번마 명성질주. 10번마 명성질주.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 먹기 한 방. 깔끔하게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두개 남았습니다. 제주 4경주, 제주 7경주. 자, 먼저 제주 4경주고요.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제주 4경주,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요번 경주, 지금 제주 경마도, 이 코로나 걸린 기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백이 많은데, 이 박성광 기수가 아주, 날 만났죠, 날. 뭐, 이 방, 저 방에서 다 박성광 SOS 치고 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 승부 좀 봐달라. 뭐, 행복한 비명이죠. 과천에서 꼬리로 있느니, 제주에서 용머리로 있는 게 훨씬 낫다. 박성광이가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뭐, 제주 경마에서 최고 기수로 대우받고 있는데, 과천에서 뛰어봐야 성광이가 뭐, 방구나 끼겠어요. 잘한 결정이죠. 자, 1번마 7, 8대 1. 성광이가 타면, 일단 입상에 실패를 하더라도, 박성광이 요가는 분들 별로 안 계시죠. 왜 그러냐면, 매 경주 최선을 다해요. 진짜 눈에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빨래질 이빠이 하고, 채찍질 이빠이 하고, 얼마나 멋진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기수가 박성광 기수라고 저는 항상 칭찬을 하죠. 성광이가 뭐 인간성이 어쩌고, 선후배 동료 관계가 어쩌고, 술 먹으면 뭐 술사가 어쩌고, 얘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혹시나, 그런 게 있다 그래도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자기네들 기수들, 성광이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수든지 자기네들 사생활이고, 단모 기수처럼 뭐 술만 먹으면 헷가닥 가가지고 꼬장 부린다든지 술사 있는 기수들, 걔네들은 술을 끊어야죠. 그잖아요.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무슨 최고의 기수가 되겠다고 꿈을 꿉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나는 여기서 만족해. 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왕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단무지라도 한번 쓸어봐야지. 두부라도 한번 쓸어보고. 그렇잖아요? 흐지부지 하는 등 마는 등. 우리 뜨뜻미지근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조철은. 그래서 기수들도 박성광 기수만큼 좀 열심히 타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라고 약간 옆으로 샜어요. 자, 1번마 7, 8대 1. 상대는 좀 세졌죠. 레이팅 40점까지니까. 자, 요번에 아마, 이게 좀 세져가지고 대가리가 팔릴까요, 그래도? 그래도 대가리가 아마 팔릴 것 같아. 1번마 7, 8대 1. 7, 8대 1. 참, 뭐, 마번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골목에서 뭐, 완타치 쪼갭니까? 7, 8대 1이라고. 그죠? 아무튼 1번 게이트에서 선행출항이 나갈 수도 있겠고, 놓고 때립니다. 자, 메인 승부. 1번마 7, 8대 1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3번마 전설 무적 보이죠? 전설 무적. 전설 무적이죠? 요번 경주가 후차권이 약간 좀 혼전인데, 얘는 선행도 나갔다가 퍼지고, 퀵으로 올라오면 하나 좀 부족하고, 근데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 있는 김에 선행 추라이 한번 밀고 나갈 수도 있겠다. 원유일이가. 얘가 뭐 57km 달고도 선행으로 갔다 갈고 버티고 했던 놈인데, 이제 5등급 올라와서 적응할 때가 됐죠. 3번마 전설무적. 4번마 대지열차.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 김재현이를 또 한번 태워줬습니다. 제 생각 같아선 이거 정명일이가 좀 타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강태종 조교사도 의리가 좀 있는 사람 같아. 4번마 대지열차가 직전 경주 잘 뛰었다고 재원이를 다시 한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5번마 달의 여신도 승군전 맞았지만 선행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고, 고정경주는 2, 3반매 차분하게 선입으로 잡아돌렸고, 자, 이소연이가 기승을 하면서 승군전 올라오면서 3km 감량까지 생겼다. 5번마 달의 여신, 거기에 꾸역꾸역 올라올 7번마 불빛 최강. 요때까지 인기마로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이제 보여준 게 없으니까 부러졌는데, 강수한 기수로 바꿔놓고는 요 12월 달 경주 모습을 보여주면 여기서 갖다 붙여먹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9번마 달빛 요정도 외곽 선입. 오늘 뭐 이름 비인기 기수들 임재광이, 김재원이, 자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요주의해 갖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요즘 같은 때 아니면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심리전으로 좀 읽어야 됩니다. 지금 애들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막 이럴 때, 아이고 나한테 찬스 왔다 이거지. 이럴 때 갖다 때려 먹어야죠, 전부. 그러니까 조금 비인기 기수들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름 없는 기수들을 내일은 좀 많이 응원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메인 승부. 8번마 7, 8대 1.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깜방 때린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마지막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1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자, 오늘 경주 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과천 제주 통틀어서 가장 혼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가장 혼전으로 보이는 제주 7경주. 여기서 우리가 배당으로 좀 한살이 해야 되겠다. 자, 요 위에 제가 딱 걸린 우리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20배, 30배, 50배 세 구멍 써놨죠. 조철이 노리는 마필들의 배당이 아마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아보기 쉬우시라고, 또 그냥 뭐 딱딱하게 뭐 말이 혈통이 어쩌고 이런 거 쓰는 거보다 요렇게 좀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들 머리에 쏙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조철이 이 새끼가 마지막 제주 7경주에는 20배, 30배, 50배 한다 그랬지. 아, 배당 좀 째는 경주구나. 요 정도까지만 접수가 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20배, 30배, 50배 나온다 그랬는데, 빨갱이 뚫린 거 찾아다니고, 백길이가 어떤 건가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이런 방송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인이 안 맞는 거야. 사인이 안 맞는 거라. 제가 적중, 비적중, 이거는, 정확하게 뭐 플러스로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조판 읽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뭐 예상가들마다 다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은, 터지는 경주인지, 인기만 압축 경주인지, 그거 갈라내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를 무시하고, 그첫 번째를 무시하고, 조교 보는 분들은 조교 우선, 복귀 보시는 분들은 복귀 우선, 예시장 보시는 분들은 예시장 우선, 조교 무시, 전개 무시, 능력 무시예요. 그러면 경마가 맞겠냐고, 그게. 어쩌다 한 번은 맞겠죠. 경마가 그렇게 해갖고 절대 못 이기는 거죠. 정석적인 길로 가야죠, 정석적인. 이 마필의 능력을 분석을 하고, 이 마필이 끼어있는 지금 요번 조판을, 전개를 그려보고, 그러면서 마번 예상을 하는 거지, 그냥 조교만 좋다고 갖다 때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죠? 자, 요번 7경주에는요, 1등급 뭐한 중위권, 중하위권 요 정도 마필 드립니다. 레이팅은 200점까지지만 센 놈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뭐 초시대 같은 거다 빠지고 걔네들이랑 맞짱 뛰면서 놀았던 애들이 또몇놈 있죠. 뭐 6번마 수사대 같은 애들, 5번마 미래황제, 그죠? 뭐다 같이 놀았던 그런 마필 드립니다. 전부 1번마 절대적부터 11번 청룡스타까지, 이 제주마 1등급은 한두 마리, 뭐 오라스타, 초시대, 이런 마필들 제외해 놓으면 엎치락뒤치락입니다. 매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 뛰는데도 맨날 결과가 틀려. 그게 경마죠. 그러려고 핸디도 바꿔주고, 부담중량 더 주고, 빼주고, 기수도 더 넣고, 덜 넣고,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거,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게 의무죠. 그죠? 자, 요번 경주는 아무튼, 20배, 30배, 50배를 노릴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가 번뜨덕번뜨덕거리고 있다. 무조건 이거는, 뭐, 이런 거는 큰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죠. 예치권 한 두세 장만 갖다 때려도 여차하면 한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배당들 아닙니까? 20배, 30배, 50배. 우리는 뭐 999 배당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999를 추천하려고 일부러 배당을 잡으려고 999 추천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진짜 1년에 한 서너 번, 아주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한 1년에 서너 번은 있죠.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돈 들여서 먹기 좋은 그 배당에다 내가 승부를 보지 뭐하러 위험천만하게 999, 500배, 1000배 본다고. 그 어느 세월에 맞아? 1년에 한번 맞아? 두번 맞아? 그죠? 그 자기 경마 팬들 죽이는 거지. 조철한테 딸린 식솔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우리 전국에.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이. 아무튼 자 이번 7경주는요 멋진 배당으로 제가 한구라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9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문자 입금 후에 꼭 성함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 전에 좀 빨리 입금을 해주시면 조금 더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월 19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